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하나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지스타 때 제가 노트북 광고를 한번 했었죠. 오늘은 거기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노트북 중에 제일 최고 라인업인 레노버 리전 7i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노트북 소개를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유저들한테 인증을 받은 노트북이에요. 특히 게이밍 쪽 노트북에서 인기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저들이 좋아하는 걸까 하면서 제가 이 노트북 테스트도 하고 실제 사용도 며칠 동안 해보고 했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일단 이 제품의 스펙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코어 i9-11980HK까지도 탑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7-11800H가 들어간 제품이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RTX 3080 랩탑 버전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RTX 3070 랩탑 버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여기 들어간 제품에 관한 조금 상세한 부분은 제가 뒤에 벤치마크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더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제품 외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좌측에는 3.5mm 오디오 포트하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고요. 우측에는 USB-C 타입, USB 3.0이죠? 포트 하나, 그리고 카메라, 웹캠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까지 하나가 탑재가 돼 있고, 이 제품은 이제 후면에 포트가 몰려 있는데 전원 5Gbps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 근데 중요한 거, 이거 HDMI 2.0이 아니라 2.1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4K 120Hz 모니터들이나 TV 해가지고 4K 120Hz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풀사이즈 HDMI 포트가 달려있고요. USB-A 타입 포트 2개, 이것도 5Gbps, USB 3.0이죠.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 하나, 이더넷 포트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후면에 달려있으면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포트 위치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불이 들어오는 거라서 어두운 데서도 이 친구 포트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도 꽂기가 굉장히 쉽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단에 좌우 앞쪽에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죠? RGB, FN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LED가 바뀝니다. LED 라인이 쭉 해가지고 심지어 여기 통풍 홀 안쪽에까지 LED를 박아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들게. 그리고 사운드 부분인, 노트북에서 사운드가 조금 좋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위쪽에다가 좀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친구는 하단에 뚫려있어서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기술은 가만카돈 거기에 들어가고 나이믹 사운드를 탑재를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 커버를 쳤다는 얘기겠죠. 그 사운드 자체가 꽤나 풍부하면서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출력 자체도 굉장히 빵빵해가지고 진짜 소리를 최대로 키우면은 여 바로 앞에서 진짜 귀가 터질 정도로 볼륨까지 확보를 해줬었기 때문에 스피커 겸용으로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물리적으로 하단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뻥 뚫린 듯한 사운드는 들려주지 않고 약간 살짝 막혀있는 듯한 사운드는 난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인치 노트북인데도 펜키리스가 아니고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를 해가지고 엑셀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거는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FN키 딱 누르면은 FN키하고 조합이 되는 희만 불이 들어옵니다. 우측 아래를 보시면은 FNQ는 쿨링 모드를 바꿀 수 있는 Q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U 같은 경우는 요 후면 포트에 불빛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 FNL 같은 경우는 요거 리전의 로고에 LED가 한짝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요 모드. 그리고 FNR 같은 경우는 모니터 주사율을 바꿀 수 있는 모드라는데 난 왜 안 바뀌는 것 같지? 뭐 이 FNQ 자체가 저는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 관한 설명이었고, 이제 에피타이즈를 먹었으면 메인 디시를 가야죠.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텐데, 노트북에서는 아무리 많이 뽑으려고 좋은 사양을 막 다 갖다 때려 박아놔도 쿨링 성능이 안 좋으면 다 쓸모없습니다. 일단 쿨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3분의 1보다 좀 더 넓은 면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흡기를 하고요. 이 바일 자체가 조금 높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제 있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좌측, 우측, 후면 전체 다 배기홀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쿨링 성능 자체는 좋다라고 당연히 말을 못하죠. 왜 구형만 이렇게 뚫려 있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면을 까봤습니다. 뜯고 나서 든 생각이 와 설계 진짜 잘했다. 우측 아래에는 M.2 SSD를 장착을 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방열을 할 수 있게 방열 패드 고개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M.2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이쪽에도 서멀 패드 붙어 있고 방열 고개 붙어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구리색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은색이죠. 그 말은 쿨링 성능이 이쪽이 더 좋겠죠. 이게 통짜 구리인지 구리 도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열 성능이 더 좋게 방열판을 구성을 해놓은 거고 여기는 그냥 생짜로 구성을 해놨다고 보면 되겠죠. 뭐 그래도 애초에 달아둔 게 어딥니까? M.2 방열 구성을 보통 이제 센터 부분을 보시면 히트파이프랑 뭐 나머지 쿨링에 관련된 애들이 전부 다 노출이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기 통로나 이런 구성 자체를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그냥 안 뜯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 정도 설계를 해놓은 제품이면 안에 히트파이프 개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굳이 안 봐도 알 수가 있다. 쿨링 성능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쿨링 성능은 좋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좌측은 배기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배기를 하면은 마우스를 당연히 여기 놓고 쓸 텐데 손이 이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손이 땀에 조금 많이 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 친구가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스타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픽 카드의 TGP 그냥 전력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더 풀려있냐. 지금 현존하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70 모델 같은 경우는 TGP가 140W 그리고 이보다 상위 라인업인 3080 같은 경우는 165W급까지 TGP를 지원을 하고요. 제가 테스트한 거는 타임스파이, 파크라이, 호라이즌 제로던, 툼레이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파스 같은 경우는 온도 그래프도 밑에 보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80도, 최대 뭐 80도도 안 넣는 수준까지 CPU, 그래픽카드 둘 다 온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게임 프레임들 자체도 이 모니터 해상도가 QHD입니다. 근데 QHD인데 16:9 비율에서 위쪽을 좀 더 늘린 해상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픽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상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옵션을 가지고도 거의 웬만한 게임들이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지금 테스트 결과를 보셔도 파크라이 같은 경우도 100프레임 수준이 나오고 쉐오툼 같은 경우도 120프레임, 호라이즌 제로든 같은 경우가 89프레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프레임 유지가 잘 돼요. 전 노트북에서 이렇게 프레임 유지가 잘 되는 거는 작년에 이거 리뷰할 때 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프만 딱 보셔도 프레임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만 진행해서 그냥 벤치 결과만 이렇게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그냥 성능 잘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이게 스로틀링 안 나오고 사용이 가능하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게임을 들어가서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TGP 그러니까 140W 이 친구에서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고 그 전력 소모를 계속 유지하고 실제 GPU 클럭 자체도 유지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실제로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 최고 성능을 계속 뽑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카만? 아니요. CPU도. 시네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를 이제 풀로 갈구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그렇게 뛰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계속 뽑아줬는데 게임을 하면서는 더더욱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뽑아줬습니다. 성능 부분에서 그냥 데스크톱 그런 느낌으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능 부분에서는 그렇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PC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게임을 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16인치라는 거 얘기했고 16:10 비율에 QHD 2560에 1600 해상도인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사율은 몇이냐? 165Hz.
QHD 고주사율 모니터인데 그냥 고주사율 뿐만 아니라 최대 밝기가 500니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게이밍을 하더라도 충분히 게임하는데 지장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색역 같은 경우는 sRGB 100%를 지원하고 베사에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디스플레이 HDR 400은 그냥 HDR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sRGB로 그냥 게임을 했을 때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써본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게이밍 노트북인데 희한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냐? 아니요. 일반 유저랑 뭐 프로 유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엑스라이트라는 요 회사, 저런 색 교정하는 데로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놨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프로필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캘리가 안 된 모드, 그리고 캘리를 해둔 기본 모드, 그리고 sRGB 렉709 모드가 있는데 뭐 렉709 모드는 거의 쓸 일은 아마 없으실 거고 sRGB 모드나 색 보정이 된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으아, 색 보정이 된 모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색 교정이 잘 돼 있고요. 감막값이랑 색온도 요것도 교정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밝기 같은 경우도 교정이 된 모드에서는 47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긴 했지만 색 교정이 안 된 모드라면 530 정도로 측정된 걸 봐서는 그냥 500니트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색 정확도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부분이 크게 튀는 것도 없이 굉장히 교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sRGB 모드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밝기만 바뀌는 건 줄 알았거든요. 눈으로 보기 근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감막값 자체도 sRGB 감막값으로 해가지고 감막값 자체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sRGB 부분에서는 색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색 보정이 잘 돼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 품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3000W급 충전기고요. 20V 15A 충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USB PD 충전 규격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W급 USB 충전기가 진짜 조그만 거 있죠?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당연히 20V 충전되는 그런 거 쓰면은 막 고속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 한 가지 단점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까 색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최대 밝기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색이 정확한 거는 전원을 연결했을 때만 색이 정확합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지 않으면 밝기가 가변으로 바뀌어요. 색 자체가 정확하게 계속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 밝기가 바뀌니까. 색 작업을 하시는 거라면은 전원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게이밍 하실 때는 솔직히 전원을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해도 엄청나게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색 부분에서는. 근데 그걸 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레노버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레노버님 가능한가요? 아! 안 된다고 하시네요.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 정도? 나 이 노트북으로 바꿀까? 벤츠하고 그거? 괜찮은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일단 제가 받은 제품은 중상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라인업은 인텔의 코어 i9 11980HK가 들어간 모델하고 글카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랩탑 버전까지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자세한 모델명이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레노버.com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가격의 라인업에 따라서 최소 170만원 정도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노버 리전 6세대고 7세대도 좀 있으면 출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걸 사셔도 되기는 하는데 신제품 나오기 전에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제품 출시하기 전에 할인 왕창 때릴 때 구형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정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저들에 의해서 검증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구형 제품을 영원의 할인을 땡겼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레노버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의 노트북에 필요한 게임들을 여러 가지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컴퓨터 원래 쓰던 거 또 이 세대 전에 가성비를 불렸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한 대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HDMI 2.1도 지원돼가지고 디스플레이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도 쓰기도 좋고 썬더볼트도 지원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살까?